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지금 네 번째 시간, 북한 마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네 번째 시간은 제가 좀이 북한 마약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송되고 아, 경찰하고 청와대하고 어떻게 이 지금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뭐 브리핑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첫 번째 이 화면을 보시면요. 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부에서 했던 그 김일성 김일성 교수님. 교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마약 문제 출발이죠. 핵개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마약을 수출하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마약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버닝썬 관련해서도 마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을 쭉 보시면은 지금 버닝썬 관련해 가지고 마약 이 물뽕을 강제로 투여를 당한 사람이 자진해 가지고 나이 마약 맞은 것 같아요, 수사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덮었다. 그런 기사가 또 났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내가 버닝썬 갖다 강제적으로 이 마약을 투여 당한 것 같아요 했는데 경찰이 덮어버리니까 경찰에다가, 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또 경찰을 고소한, 뭐, 고발인지 고소한지 뭐. 강남 경찰서에서 예, 지금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덮는다. 지금 그 다음 뉴스를 보면요. 지금 버닝썬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경찰 유착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이 윤총경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맞다. 있었던 그 윤총경하고 이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나자, 이런 이 대화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행정관하고 뭐 만나가지고 저기 뭐 민가병 경찰청장하고 또뭐 저녁 식사를 주선도 하고, 이 지금 청와대 경찰 뭐이 커넥션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저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야, 승리하고 그 김땡땡 씨하고 그이 나눈 단톡방인데, 어제 꽁꽁 땡땡 형이 경찰총장이나, 이게 여기서 경찰총장이라는 게그 윤총경인가는 그 양반인데, 문자 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됐대. 문자 뭐라고 했는데 하니까, 아, 다른 가게에서 사진 전부 사진 내부 찍고 찔렀는데 총장이 시샘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 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윤총경이라는 경찰이고, 지금 그 사람이 청와대 근무를 했다. 그리고 행정관을 통해가 수사가 계속 커지니까 그 행정관을 통해가지고 비서관들하고 민가병 경찰청장하고 식사 자리를 주선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커넥션이 계속 오고 가고 있고, 경찰청장하고 뭐이 대화도 카톡도 주고받고 있고, 지금 딱 봐도 커넥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관계자와 식사 골프 승리 측의 주점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게 윤총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총장 윤총경은 뇌물죄가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접대받고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났다? 그럼 윤석열이 죄가 없네? 하나도 없어? 죄가 없는 게뭐 직권남용이라 이거죠. 뭐 그것만 있고, 그래되면 어쩌려냐? 경찰청장, 아, 청와대, 윤총경, 버닝썬, 이 마약, 아, 이게 한 통속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그리고,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 152명이 투입해가지고 106일 동안 뒤지고 했는데 용두 3일로 수사가 끝났다. 지금 그래 돼 있고, 성폭력에, 성매매, 그리고 마약 범죄까지 얽힌 게이트급 사건인데,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했고, 강남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그런 뭐이 일탈이다, 이거 적극 수사하라 그렇게 했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또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라고 승리하고 같은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넥션이 경찰 청와대 이거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2007년 뭐 그 당시 저기 노무현 정권에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그 청와대에서 저기 뭡니까 저 검경 수사권 그 갈등 뭐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이 사람이 관여를 했고 청와대의 실세라는 거예요. 경찰의 실세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 우리가 뭐 목숨을 그 다해서 조직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고 마약이 북한산 마약이 저기 어딥니까 저 버닝썬 이런 데로 지금 이 강남의 그 유흥업소들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 당사자가 마약 그 강제로 투여당한 당사자가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경찰이 덮었고 그래가지고 검찰까지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MBC의 그 뭡니까 저 당신이 알고 있는 페이크라는 방송에서 한 2, 3주 전에 북한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탈북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북한산 마약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송을 했죠. 공영방송 MBC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청와대 경찰 저기 MBC 이제 같이 지금 엮여 있다 북한 마약까지. 그런데 오늘 또 이게 나 기사가 나온 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 오간 의문의 선박 신호다 해가지고 네. 이 기사가 났는데 네. 이게 인천 해경 부두에서 아, 저게. 예, 선박 신호가 잡혔는데 이게 북한에서 잡혔다. 송도 신항 부두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예, 예, 예. 그 이게 인천 해경 전용 부두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2008년 예, 예. 18년 예. 9월 5일 11월 15일에는 9월 5일에 인천 해경 부두에서 잡히고 10월 4일에는 남포에서 잡히고 그리고 2018년 11월 5일에는 저기 다시 인천 해경 부두에서 잡혔다.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골든 레이크라는 선박인데 골든 레이크 801호라는 선박인데 이 아이먼 넘버가 6908553이고 쉽스 네임이 그 801 골든 레이크. 그 뭐, 선박 전문가이신가? 그것도 예. 또 잘하시네. 베셀 타입이 트라울러 하니까 그 뭐 이게 뭐 끌게 뭐 끄는 저인망선이에요. 저인망선 어선이란 거 어선. 근데 저 선박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체됐다는 거죠. 해체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사우스코리아 이 1968년도 선박인데 이게 지금 이 올해도 제가 그 이야기는 조금 드리다 할게요. 올해도 5월 21일 5월 3일 날 남포항에서 이터스 배가 5월 21일 날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서 잡혔다. 네. 이게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해양수산부에 해당 선박 입출항 기록 있는가 하고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입출항 기록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고. 근데 이거는 해양수산부가 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배가 지나다니면 그 인천 그 앞바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배? 너 어디로 몇 도로 가는 거야? 그걸로 가면 충돌하는 거야. 그 무슨 함을 실어서 어디로 어느 부두로 들어가요? 예, 예, 예. 다 일일이 VHF 예. 16번으로 조사를 하는데 인천 그 해양수산부가 그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한 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선박업계 관계자가 골든레이크 801호 운항사가 2009년에 부도가 나가지고 2011년에 폐선 처리 후 중국 배에 부품이 이전됐다. 그래가지고 이 해외에서 기사까지 났습니다. 해외에서 이게 폐선된다고 이게 뭐 기사까지 났는데 그런데 이 배가 들어와가지고 왔다 북한하고 해경 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해경에다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단순 GPS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 처음에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GPS라는 것은 그 미국의 군사 위성을 상업용으로 조금 열어준 거기 때문에 주파수를 GPS가 오차가 나는 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1년간 계속 파고드니까 1년간 전용 부두에 정박한 민간 어선이 없다. 그러다 또 나중에 나포된 중국 어선 중 살펴보겠다 했는데 나포된 그 중국 어선이 작년에도 몇 개월을 걸쳐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북한하고 5월 달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5월 21일 또 잡혔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오늘이 저 일주일 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폐선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폐선은 뭐 2009년도인가 했는데 네, 그 선발 식별
부호, 뭐, 저기, 네. AIS, 이런 게 어느 배에 이제 위장으로, 가짜로 이렇게 탑재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저기,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도 그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 한국에 석탄 300만 불치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예, 예. 환적을 해가지고, 예, 예. 다시 올라,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다 했는데, 민간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기관이 돈 세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왜 한국으로 오냐? 그럼 한국 정보기관이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의 이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해경 이런 데 충분히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부도 통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아, 북한산 마약이 지금 남한으로 대거로 들어오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해경 부두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데 해경은 모르겠다 해수부도 모르겠다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 이야기하고 버닝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남의 유흥가에 다 퍼지고 있는데 경찰이 마약 사건이 갑자기 터지니까 덮어버리고 윤총경 무죄 내보내고 승리 무죄 내보내고 그 업자 무죄 석방해버리고 그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니까 계속 예. 분명한 사실은 예.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예. 강남 유흥가 일대에 예. 마약 예. 그 다음에 거기 마약이 북한산 마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예. 그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예. 다 이거 덮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북한산 마약을 덮기 위해서 다른 예. 무슨 뇌물죄라든가 뭐 지금 다른 걸 터뜨리고 있다 아, 예.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덮어버렸다 예, 예, 예. 구속할 것도 구속값도 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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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몇 개월 동안 그게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 예. 근데 그 주범을 예, 예. 구속도 안 했다 예, 예. 구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국민의 예, 예, 상식적으로 예, 예. 그 정부의 의도가 예, 예. 예? 수사기관의 의도가 보인단 예, 말이야. 예, 이걸 예. 가나 듣겠다. 예. 이 얘기잖아요. 그죠. 왜 덮으려고 그러느냐. 예, 예. 그는, 뭐, 용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한데. 예. 그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정부가 덮으려고 하니, 할까? 이렇게 의문을 달았을 때는 마약 문제가 있고, 마약 문제 이면에 북한 핵미사일이 있단 말이야.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당연히 거기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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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북 제재 위반. 예. 국제 유엔인과 미국의 예. 그 대북 제재 위반에 걸릴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김정은 그 독재 체제의 통치 자금으로 그죠. 마약을 판 자금이 예.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핵 미사일 계속 개발하는데 예, 예.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 북한 마약 문제가 예. 아까 말도 얘기했지만은. 1968년에 김일성의 교시로 예, 예.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예. 아편을 양강도 고산지대에 재배해라 이렇게 예.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51년 전에 예, 예. 그게 현재까지 왔는데 예, 예. 결국 핵미사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죠, 예. 북한 마약 문제가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강남에 우연히 예, 예.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북한산 마약 문제가 나왔는데 예.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예. 적당히 덮을 수가 없는 게 예. 일단 미국이 국제제재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아까 막 여기 해경부대에 저 들어왔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인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것도 하필 해경부대 왜 들어왔냐 예. 예. 그럼 관세에 좀 그 은밀하게 예. 그 좀 자유로운 데 아니에요? 예. 관공선이 있으니까 그죠 그죠 예. 예? 예.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추측인데 예. 해경부대 들어온 것도 뭐 해경 부정했다는데 하여튼 확인할 예. 필요가 있고요. 예예. 이거 전반적으로 확실히 조사를 해야 돼요. 예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그 부에서 저 보도를 몇 번에 걸쳐서 했을 정도면 그죠. 예. 예. 미국은 그보다 더 상시한 거를 그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일부 언론에 해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한 거고 예예. 이면에 공개 안 된 게 많다니까요. 아마 그걸 적당히 생각하고 정부가 위성 사진까지 다 찍어놨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돼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이거. 그 성매매, 성폭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덮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성부가 또 가만히 있어요.
여성 단체들 가만히 있어요. 여성 단체들이 여성 단체 뭐 좀 제가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아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거. 그리고 갑자기 공영 방송 MBC가 나와 가지고 야, 북한에 마약 없어. 마약 청정 지역이야. 북한산 마약이라는 거는 탈북자들이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야. 그런 방송을 계속했고. 그런 거 같으면 아 이거는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저기 특검을 하든지 해야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문재인 정부가요 예. 더 이상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거 완전히 큰일 납니다. 예. 예. 절대 속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예. 그동안 속인 게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4.27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 예. 처음 만났어요. 판문점 예. 1년 내에 북한이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예예.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해가지고 지금 다 거짓말로 나와버렸잖아. 예예. 드러났잖아요. 예예. 그 다음에 계속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거짓말이야. 예예. 5월 4일날 미사일 발사할 때 단거리 미사일 아니다가 불상의 발사체라고 뭐 다들 5월 그걸 또 발사했는데 또 아직도 분석 중이야. 예예. 공식적으로는요. 예예. 국방부도 분석 중이고 청와대 분석 중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을 말했어. 대변인이 아 단도 미사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어? 그랬어요? 아, 그게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을 내가 실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 거짓말 한. 근데 그 다음날,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에 예.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랬버렸어. 예, 그래서.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다. 했다. 예, 예.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예. 탄도미사일 확실한데, 아직도 탄도미사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유엔 예. 결의 위반이 되면 또 추가 대북 제재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예, 예. 제재를 더 때리는 게 아니고, 있는 제재도 풀라고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그 상상을 모면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예. 다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이 예,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요 예, 예. 바닥이야. 제가 보기로 예. 뭐 여론조사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예. 실제 체감 그 신뢰도는요 예.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에요. 아무나 물어보세요. 택시기사든 예, 예. 음식점 주인이든 예. 식당에 뭐 모르지 않고 딱 물어보세요. 예. 바닥이야. 못 믿겠다는 거야. 예. 말만 떨어지면 거짓말을 하니까. 예예. 그러니까 정부부터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이 정권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예. 또, 어? 좋고, 국민들도 행복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권이 자꾸 불안해지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하십시오. 사실대로 예.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예. 어 이래서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예. 어 이렇게 저 뭐 정책을 폐지하겠다. 예. 또는 이거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거짓말로 모면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예.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예. 그거는 말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그럼 정권에도 불행하고 국가에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이죠. 예. 아무튼간에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든지 뭐 하여튼 야당에서 이거를 끝까지 좀 파헤치는 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해야죠. 예. 정확한 사실은 사실대로 예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어쨌든간에 지금 정부가 이 마약 북한산 마약 사건을 덮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좀 수사를 해주 우리 경찰이 안 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겠네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은요. 예, 예, 예. 북한 마약 문제 우리가 이제 사부에 걸쳐서 다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출발이 김일성 교시에서 마약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51년 전에. 그죠. 예. 근데 김일성 교시가 김일성이 왜 자기가 직접 노동당 군사 위원회에서 예. 이 마약을 재배해라 앞편을 예. 예. 양강도 고산지대 예. 하라지만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딱 명시돼 있잖아요. 예. 예.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 문제에 예. 근원적인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예. 핵 미사일 개발하고 핵 미사일하고 마약이 예. 딱 결부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마약이 북한 지금 전체 주민부 아니고 지도부까지 김정은까지 예, 완전히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어. 그죠, 예. 그냥 북한을 거의 망국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니까요. 예. 부패 문제하고 결부돼가지고. 예, 예. 근데 이 문제가 국내 문제가 예. 연계돼 있단 말이야. 그죠. 국내에 부패 문제하고 연계돼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국제 제재하고 또 연계돼 있어요. 다 연결되죠. 제재하고 연계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제재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무를 냈다는 동의 해가지고 굉장히 의심을 받고 실제
선박이 6개월간 압류된 적도 있고, 그죠, 예. 응류된 적, 어? 예. 그것도 어떤 북한 선박은 미국으로 저 압류돼 버렸잖아요. 예, 네? 아무 그, 어,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왔고, 예. 지금 현재도 한국 해군만 빠지고요. 예. 우방 7개국이 예. PSI 지금 해상 차단 작전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약을 통해서 북한의 자금이 예. 흘러 들어와서 핵 미사일 예. 개발에 또 악용되고 통치 자금이 쓸다 하면 이런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런 국정조사 아니라 국정 예. 뭐 저 특검 국정조사 이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 국가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라니까요. 예. 뭐 어쨌든 정부 기관이 연루됐다는 거 이게 지금 그게 밝혀지는 순간 끝나는 거. 그리고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그냥 미사일 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겁나니까 영남 지역에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가지고 인왕산에 배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도 났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네. 저 북한 마약 문제하고 예. 북한 핵미사일하고 북한의 예. 최고 리더십 예. 그다음에 우리 또 국내 문제 다 연계해가지고 예. 한 이 북한 마약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예. 하여튼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하여튼 큰 그 이번에 단독 특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신동보 자유의공TV도 마찬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많이 좀. 자, 저 하여튼 그 저 우리 뭐 이제 신동보 자유의공TV도 그렇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그렇고 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은 사건 모양이 생기는데 그래야지 그 사건 모양이 생겨야지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예,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